안녕하세요. 이거 소리 들리세요? 우와. 사운드님은 늘 오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들리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들리세요, 혹시? 네. 아, 관단 모델링이 쉽지 않네요. 열심히 테스트 해봤는데, 오늘은 혼자 들으실지도 몰라요. 요즘 바쁘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보세요. 아, 병원에 있으세요? 지금? 지금도 병원에 있으세요? 아이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캘버리 나이트님. 저번에도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 아이고. 네. 빨리 KU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뭐, 그래도 퇴원 날짜를 잡으신 건가요? 아, 다음 주에? 네. 네, 건강해지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뭐좀 정리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전 디지트에 글래스워퍼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요즘 너무 바빠요.
아, 그러면은 좀 건담 모델링 지금까지 제가 좀 대충 해본 건데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담 모델링이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아직 그 이렇게 넙스 형태의 디자인을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방법적인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생각이 잘안 나서 꾸역꾸역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래도 대충, 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좀 조건이 뭐 핑계 같지만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도면이 없다 보니까 도면을 구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마땅히 좋은 도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투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투시가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어떤 작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되는 대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면 만드는 것들은 네, 좀더 닮게 하려면 네,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조금 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네, 좀씩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모델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인터넷에 몇개 찾아봤었는데 일단 오늘은 네, 머리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네, 제가 머리는 주말 주중에 정리를 해서 네, 영상을 그때 이제 찍어가지고 따로 또 올리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간 안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컨텐츠를 네, 내용을 제가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도 너무 늘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송 시간 아닐 때또 틈틈이 만들어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선 이그 시작 부분을 도면 집어넣는, 그러니까 도면이라기보다는 그림 집어넣는 것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네. 바로 할게요. 제가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네, 이건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포토샵에서 좌우 대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사진을 잘 찍은 게 아니니까, 물론 뭐 열심히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반절을 네, 포토샵에서 그만큼을 예, 리플렉트해서 여기다 이어붙였죠. 네. 어제 방송 보셨으면 네, 리플렉트 하는 방법 아실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오는 방법은 여기 보면 픽처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어디지? 네, 뷰폴트 레이아웃에 픽처 프레임이 있어요. 픽처 프레임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이미지를 블록이라고 하죠. 클릭하고 열기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클릭하라고 하니까 클릭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이즈 크기 이제 이 사각형은 비례로 되고요. 딱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라이노가 메카닉이 힘들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아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뭐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맥스 같은 경우는 넘스 개념이 좀 있어서 그냥 폴리곤 상태로 만들어서 바로 스무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 얘는 그게 아니라 일일이 그 선들을 다 만들어줘야 돼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면서 저랑 같이 뭐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저런 기능이 있구나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튜토리얼로 생각하고 사실 진행하는 것보다는 튜토리얼이라기보다는 네, 저랑 모델링을 같이 해가면서 같이 경험을 쌓는 걸로 저는 사실 생각하고 네, 핑계 같지만 네, 그렇게 네,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막다 잘하려고 막 생각도 해봤는데 네, 능력도 잘안될 뿐더러 네, 그렇게 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해보면서 네, 같이 경험을 쌓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틈틈이 계속 연습을 해가면서 네, 이것저것 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네, 되고 네, 저도 좋더라고요. 네, 시작하긴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도 네, 아무튼 네, 시작을 해보면 네, 일단은 정면에서 보는 이 부분하고 예, 측면, 그다음에 이제 윗부분 이렇게 대충 이 정보를 갖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일단 선을 이 부분에다가 하나 네, 길쭉하게 이그 머리 위에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마의 헤드 부분에 이걸 만든 다음에 그 익스트루드로 네, 익스트루드로 얘를 네, 익스트루드가 다이렉션을 네, 이 방향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사이즈는 좀 제가 키울게요. 프로젝션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안테나. 안테나인가요, 이게? 안테나. 이렇게 해주고 얘를 네, 탑뷰에서 네 월드 아 이거 저번에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몰랐어요.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했어요. 얘를 이 안테나 부분을 프로젝션을 했는데 이것도 잔그 이런 뭐 꺾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길게 해서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네, 만들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최대한 단순하게. 그다음에 얘도 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하고 네, 라인 디테일은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랑 잡고 아 이거는 지금은 쓸모가 없겠네.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뒷부분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인 명령어 줘서 네, 다 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쪽 면에서 본 거랑 좀 맞춰볼게요. 라이트 뷰에서 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잘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구나. 수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일단 면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메카닉 좋아하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일단 만들고 근데 건담 시리즈는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건담 시리즈는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고 조금 더 빨리 해야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해서 네, 채워주고 네,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삼각형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캡 써서 뒷면까지 네, 만들어주면 일단은 요거는 완성이 됐고 아, 이거 제 생각에는 네, 똑같이 뭐 만들면 더 좋은데 일단 시간도 좀 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대략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놓고 이게 왜 월든데 그러지? 네네. 아, 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히스토리 말씀하시는 거죠? 레코드 히스토리. 이상하게. 그러니까 습관이 잘안 들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항상 생각해요. 하고 나서 생각하고 하고 나서 생각하고 다음에는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레코드 히스토리. 네.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그냥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익스플로드를 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잘 레코드 히스토리 하고 네, 요거랑 요거 해주면 면 생기는데, 네, 여기서 요거를 체크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라인을 이제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스토리에 의해서.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트림으로 좀 잘라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 저 이거 궁금한 게또 있는데 이젠 대놓고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트림으로 자르면서 이 면을 채우는 기능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입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네, 부울린으로 빼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트림 상태에서 하는 방법은 있겠죠? 있나요? 이렇게 그냥 자르면 면이 채워지는? 네, 이렇게 됐고. 오늘의, 원래 이 부분은, 네. 다들 조금 연습하시면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이걸 싹 자르면 안에가 채워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긴가? 서페이스, 어디? 이건가? 솔리드 트림인가? 요거. 요런 거 아닌가요? 와이어 컷? 아, 이건가 보다. 한번 해볼까요? 얘 클릭하고, 클릭하고, 어디 갔지? 커팅 커버가? 아, 여기 있다. 디렉션을 정하라고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있네. 혼자 말하고 혼자 찾아. 하여튼,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지난번에 그, 보신 분들이 다 실망하고 안 오셨나 봐요. 오늘 셋이서 조촐하게. 아, 그냥 부담이 좀 덜하네요. 안 오시니까. 일단은 다 완성하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모델링으로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 커팅은 여기를 자르는 방법을 그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건데요. 네,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르겠죠? 자, 얘를, 일단, 네, 이렇게. 제가 좀 잘할 때, 홍보해주세요. 지금은 좀. 아, 저도 좀 사실 많이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재미있게 즐기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위치만 찍으려고 한 거고요. 사실 그 이거 뭐지? 슬라이스 있잖아요. 네. 니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저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얘를 커팅을 여기를 할게요. 요거랑 요거 클릭하고 이쪽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리죠. 네. 이 슬라이스는 아이고. 네, 이 슬라이스는 제가 그 디지트에서 배운 건데요.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슬라이스. 그리고 얘도 클릭하고 요거 기준으로 네 이거 삼각형 면이 이제 잘리는 면이 되겠죠. 요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네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얘 덩어리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모양은 이렇게 가고 사실 출력 데이터로 정리하려면 사실 한번더 손을 봐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형태만 좀 봐주시고 나중에 출력 데이터로 제가 변환하는 과정은 별도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 클릭하고 빼주죠. 조금만 두께만 살짝 주죠. 2 정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얘도 또 여기도 클릭해서 이렇게
입체로 네, 만들어주고 네,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략 네, 비슷해졌네요. 여기 이제 삼각형 좀 그려볼 건데 삼각형은 네팔 지진 때문에 네팔 지진이 아직 여진이 계속 되나 봐요. 네, 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더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복사가 됐네. 대민지원.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저는 그래도 대민지원 정도, 대민지원 이런 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농사 때면 다 나갔다고 그러시던데. 농사철에 막 군인들 대민지원 나가서 뭐 얻어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복학생 형들이 그래서 제가 슬라이스로 면을 일단 살짝 쪼갰는데 얘하고 다시 붙여서 조인해서 네, 면만 이렇게 쪼개주고 네, 이걸 갖고서 네, 익스트루드 서페이스 익스트루드 서페이스 누르고 A 클릭하고 네, 안쪽으로 마이너스 0.5 정도 할게요. 그러면 헐 튀어나왔네. 다시 한번 네 클릭하고 0.5 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 네, 색깔은 제가 로드를 해서 다시 조인하고 얘는 살짝 뺐거든요. 얘만 색깔을 좀 볼게요. 약간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해서 네, 만드는 걸로. 자, 그룹으로 해주고 반대편에 미러를 해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이 앞부분 머리 헤드 부분 이 부분 만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그이 여기 앞에 이거 덩어리 만드는 거는요 네, 굳이 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네, 요거 같이 모델링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룹으로 해주고 다음에 이해하고 인가요? 지워줄게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요 뒤에 부분 요이그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었어요. 요 머리를 둘러치는 이 부분, 옥선 부분들이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 이제 정리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얘 머리 이거 헤드 부분 만든 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부분은 이제 곡선이 좀 포함됐기 때문에 네, 지저분한 것도 좀 지워주고 네, 커브만 다 선택해서 일단 좀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 이 부분에 헤드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사이드에서 일단 형태를 좀 잡아 주고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일단은 가정하고, 직선으로 그 이렇게 하고, 얘를 익스플로드를 해주고 커브의 리빌드를 해서 리빌드는 이제 커브 값을 이제 그 폴리라인에서 커브 라인으로 바꾸는 건데 3하고 2로 할게요. 그다음에 OK 눌러주면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점이 중간에 하나씩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쪽으로.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얘를 다시 리빌드를 해서 폴리라인으로 바꿀게요. 보고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저 뒤에는 그 다음에 얘또 다시 리빌드 해요. 리빌드 하고 이번엔 다시 3, 2 이렇게 눌러주고 바지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플랜으로 할까? 오브젝트? 월드? 별 차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사이드에서도 적당히 다시 맞춰줍니다. 이게 얘네들이 조금 내려와야겠죠? 네. 아, 커브, 아, 반대편에 만드는 거요? 아, 미러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아직 이거 쓰는 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충 알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작용할지는 제가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것 같은데 반대편에도 이렇게 해주고 일단 제가 이렇게 블루즈로 해주고 이렇게 클릭
한쪽 커버만 조절하면 히스토리로 하면서 리로해놓고 해볼까요 이거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를 서페이스를 만들고 해야 되나? 얘하고 일단은 제가 한번 요거는 대충 만들어 볼게요. 제가 방법. 우선 이렇게 해주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얘를 그냥 다시 간단하게 만들게요. 얘하고 이거요? 이거 라이너요. 라이너 요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뭘로 작업하냐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하고 플로드 하고 익스플로드 했지? 자, 조인하고 얘까지 조인해서 그냥 익스트루드 하는 걸로 할게요. 조인해주고 너무 공면 여기서 빡빡하게 다루면 너무 뒤에 걸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해서 정리하고 다음번에 제가 혼자 연습해가지고 이 부분 뭐더 서피스를 좀 부드럽게 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저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얘를 부드럽게 만들 그이 부분 좀 깎아주려면 자 지금 이 이미지가 여기 조금 다른 건 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컵으로 네,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솔리드 툴즈에 아니다 솔리드 툴즈에 얘죠? 와이어 클릭 커팅 하나밖에 안 되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클릭 인볼트 네 제거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다시 클릭해주고 커브 클릭해주고 클릭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곡선이 안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자,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올려서 그다음에 복사하고 이때 제가 그걸 써볼게요. 이거 히스토리 레코드 히스토리 클릭하고 얘하고 로프트 얘하고 얘로 로프트라는 거죠. 엔터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한 다음에 이 부분의 라인을 살짝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꺾이죠. 클릭하고 네, 라인에는 시메트리 기능이 없나 봐요. 그죠? 절반 미러에서 하는 기능이 시메트리 있나? 라인에 시메트리가 있나요? 미러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얘로 서페이스 옵셋 해주고 30 정도 해서 네 해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제 분리하려고요. 맥스에서 안 쓰던 분리는 라이노에 와서 다 쓰는 거예요. 밀어.
해서 예하고 빼기 해주고 빼주고 하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왔겠죠? 네, 그렇게 대략 된것 같긴 한데. 대칭 기능이 그건가요? 히스토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스턴스처럼 라인 맥스에서 서로 컴포넌트나 인스턴스처럼 아 블럭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블럭으로 하면 되는구나. 블럭을 지정해 놓고 하면 되긴 하네. 자, 다시 셀렉트에서 커브만 다 선택해서 일단 지정을 하면 쉬워.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요 안쪽에 그 네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그거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거는 네, 요 부분에서 우선 커브가 만들어져야 돼서 지금 제가 쓰려는 게 서페이스 옵셋인데 옵셋 커브 온 서페이스인데 얘가 먼저 커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커브가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커브를 선택이 안 되니까 일단은 커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더를 해서 일단 서페이스 그 커브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셋 커브 온 서페이스를 해주고 면을 선택하고요. 안쪽으로 제가 지금 5라고 입력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또한번 하고 또 선택하고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이 클릭하고 이번엔 2 네, 해주고 아이고 그 다음에 네, 스플릿 얘하고 얘하고 해서 면 잘라주고요. 얘는 지울 거고 서페이스 옵셋으로 얘를 반대로 저 뒤로 밀어버릴 건데 서피스 엣지요? 서피스 엣지?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하고요. 5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익스플로드 하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요 부분만 보이고 작업합시다. 자, 이렇게 됐는데 가장자리요? 서페이스 엣지? 이건가? 어딨어요? 그 커브 트랙? 있나? 이런 데 있나? 이렇게 해서 해주고 아, 얘를 이제 네, 듀플리케이트 보더라고 이 커브랑 네, 로프트 해주면 네, 심플하고 스트라이트 해주고 프리뷰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안쪽에 요 모양이 됐죠. 그다음에 조인 한번 해주고요.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윗부분은 정리했는데 네, 지난번에도 대충 머리만 하다가 끝났으니까 오늘은 네, 여기 그 얼굴 서페이스 부분을 좀 네, 만들겠습니다. 아, 네. 만들어진 서페이스의 가장자리. 이게 서페이스 엣지구나. 서페이스. 서페이스 엣지? 이거 찾고 있나요? 서페이스 트레이 있나? 네, 제가 다음에
좀 이따 찾고요. 요거 얼굴 요 여기 이 서페이스 부분이 제일 지금 관건이니까 요거 먼저 한번 일단 해볼게요. 네. 여기서 그 이제 이 머리통을 만들 건데요. 제가 지금 이 머리통을 구로 그냥 대략 할까 하다가 네, 그냥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커브 에디트로 얘를 다듬는 거죠. 이 점에, 이 서페이스 점의 개수는 최대한 적은 게 좋겠죠. 이게 많으면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랑 겹쳐진 부분이 있어서 커브를 살짝 위쪽으로 좀더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넣을 걸 그랬나? 얘를 조금만 더 당기죠. 네, 이렇게 해주고요. 서페이스를 지워버렸나? 잠깐만요. 까면서 지워졌나 보구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네, 이쪽 그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는 로프트로 만들 건데 제가 얘를 복사해서 돌립니다. 돌리고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밑으로 그냥 쭉 내릴게요. 서페이스가 내려오도록 여기까지 네, 이렇게 선이 있고 지금 가운데 라인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라인을 제가 이쪽에다 긋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요거 넘어간 건 잘라버릴 거예요. 너무 많이 자랐네. 다시 자르겠습니다. 로프트를 위한 커브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트림 해주고 자르고. 얘는 이렇게 살짝 늘려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좀더 내릴게요. 얘가 너무 길게 내려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로 네, 이렇게 해주고 전체 라인이 이제 고르 그 트림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고르지가 않아서 리빌드를
한번 해줘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얘가 4, 얘도 3. 다시 한번 리빌드 해주고. 이 부분이 좀 꼬이긴 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로 만드는 게 좀, 네, 면이 깨끗하길래 이렇게. 깜짝이야. 네, 요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화이트로. 네, 요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가 조금 무너지네요. 여기가 조금 무너지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살짝 위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컵으로 얘네 두 개가 똑같이 위로 좀더 들어 올려줘야 네,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 좀 벌어졌으니까 둘 사이를 좁히려면 네, 원디로 이렇게 줄여서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잡고 이렇게 얘도 이거 두개 잡고 아 지금 제가 이때 저걸 쓰면 되는 건데 그죠? 히스토리 해보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켜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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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하고 네, 순서대로 화이트 네 이렇게 해주고 얘를 심플을 주는 게 낫겠죠? 심플이 리빌드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고 네, 히스토리 기능을 썼으니까 허브를 여기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허브 여기까지 켜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이러니까 조금 더 괜찮네요. 편하네요. 얘도 다시 이 부분을 잘라낼 거니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는, 그, 커브의 연속성을 그냥 내비두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네, 잘라낼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얘가, 이쪽 면이, 네, 너무,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볼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모델링을 보니까. 해서 서페이스를 네, 다듬어주면 네,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이쪽 뒷부분은 합칠 거니까 네, 그냥 좀 둘게요. 이 정도면 일단은 된거 같고 네, 이렇게 잘라낼 거니까 네, 여기도 된거 같아요. 자, 면의 방향만 네, 반대로 네,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가 깨졌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히스토리가 깨졌으니까 네, 안될 거다라는 얘기고. 네,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라운드 값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돌아가는 이그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느낌만 한번 주고 갈까요? 이 느낌만 이렇게 해서 커브를 이걸로 선택하고 느낌만 주죠. 클릭 한번 더 이어서 여기 클릭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끄고 다시 클릭해서 여기 네,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클릭 네.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어서 얘도 살짝 클릭 그다음에 여기서 클릭 이거요? 이거를 키면? 내가 이렇게 이런 서페이스들, 이거 하나만 찍고, 이거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열어놓고 해야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네, 다 선택하고 조인 명령 한번 해주고 네, 리플렉트까지 해주면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프로젝터로 클릭하고 서페이스 클릭해서 넣으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잘리겠죠 면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기는 게 아니라 선을 푸시고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잘라버려야 될것 같아요. 해주고 커브랑 커브 선택하고 조인 해주고 프로젝션 해주고 서페이스 클릭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커브들이 나왔는데 얘 면을 선택하고 스플릿 해주고 커브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제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이제 지워버리죠. 요거 요렇게 네 요렇게 하고 어차피 이 부분 다 가려줄 거니까 이렇게 자를게요. 얘가 요거 좀 아깝네요. 여기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커브로 클릭하고 위 클릭하고 네,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클릭 클릭 계속 클릭하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트림 잘라주고 조인 해주고 그다음에 트림 버튼 눌러주고 밑에 서페이스를 다 잘라버릴게요. 잘라버리고 얘도 잘리나? 아, 얘는 이제 조각이 났네요. 얘를 지워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앞부분에 네, 간담회 앞부분 네, 요런 모양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된것 같아서 되게 뭘대 요 서페이스 만들어 놓고 네, 좀더 해보겠습니다. 에이, 요거까지만 만들게요. 요 뒤에 요거 요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안에 디테일 만지는 거는 제가 별도로 좀 진행을 해보고 다음번에 혹시 이제 그 보여드려야 될 상황이면 제가 다음 주에 시작할 때한번 정도 더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돼서 이 건담의 이 부분, 이 투구 부분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요 감싸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둘러싸는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얘로 이어지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브를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이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네, 이렇게 됐고 서페이스를 간단하게 좀 조절을 해주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또 여기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 얘 모양이 좀안 예쁘네요. 그래서 시켜서 조금만 얘만 손을 좀 봐줄 거. 아, 이렇게 볼 필요 없을까? 일단 다른 거 하고 하죠. 네, 요거 덮는 거를 요거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왜 이래. 네, 이렇게 클릭해주고, 약간 이쪽이 도톰하고, 얘가 좀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들이랑 너무 그안 맞아서 이걸 맞추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링을 보면서 네,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왜 여기다 얹지? 자, 여기 이 엣지를 그을게요. 이 엣지를. 여기를 제가 지금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엣지를 여기까지 갖고 이렇게 커브에서 네 요거 커브 프론트 뷰 클릭해주고 퍼스트 커브가 얘고 세컨드 커브가 얘면 커브가 얘를 이렇게 따라가죠. 네, 요 커브가 지금 밑에 있는 이 커브의 모양을 이렇게 따라간 건데 따라가게 해놓고 조금 손을 다시 볼게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했을 때는 포인트가 엄청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얘를
덱을 리빌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다음에 세컨드 컷 그다음에 리빌드 6하고 5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에디트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은 대충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축으로 이렇게 잡고 일단 삐져나온 데는 다시 집어넣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쭉 빼서 연속성을 더 주고 요 점을 하나 지울게요. 연속성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 얘를 리플렉트 하고요. 리플렉트 하고 두 개를 조인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제가 이 연속성을 좀 유지하려고 이 뒷부분, 이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을 점을 그냥 지울게요. 점을 지우면, 네,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아니, 리빌드를 할까요? 그냥? 네, 리빌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리빌드를 하겠습니다. 네, 리빌드 결과가 이 라인인 것 같은데, 10으로 할까요? 그냥 10으로. 네, 그냥 10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안쪽 라인을 하나 더 그려서 얘하고 아이고 다시 한번 얘하고 네 이렇게 해주고 프로젝션을 이 서페이스에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배가 나오겠죠. 여기가 연결이 안 됐는데, 네, 괜찮습니다. 커브 연결하는 걸로 연결을 해줄게요. 네, 마크블렌드로 클릭하고 엔터. 얘네 전체를 다 잡고 조인해주고, 그다음에 리빌드. 리빌드를 해주고 얘하고
잘못했습니다. 얘가 아니고 얘를 늘렸어야 되는데. 얘 늘렸고 살짝만 늘려주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얘하고 네, 히스토리 켜놓고 네, 요거 얘도 앞으로 조금 더 빼주는 게 낫겠습니다. 아, 이게 히스토리 기능을 안 쓰니까 또 이러는 거네요. 원래 히스토리 기능 켜놓고 얘로 움직이면 됐는데. 그쵸? 다시 그냥 할게요. 얘하고 히스토리 켜놓고 얘하고 그리고 네, 이렇게 심플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뭐 이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 자, 얘를 복사해서 얘는 아니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고 한번 네, 이렇게 주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주고 네, 이렇게 자 얘야말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얘를 가지고 다시 크로프트 얘하고 또 히스토리 켜주고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볼륨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커브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켜, 아, 점들을 켜서 네, 약간 이렇게 볼륨감을 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얘를 다시 줄이려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면의 연속성을 잘 보시면서 이 부분을 네, 만져주시면 아이고 아, 포인트만 빼고 이걸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건가? 내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부분에 그
구간들을 좀 조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한번 면을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자르면 되겠죠? 우선 얘하고 얘 자르고 얘로 자를게요. 얘하고 얘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클릭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트림. 선을 클릭하고 트림 해주고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얘를 또 잘라야겠죠. 다시 한번 얘 클릭하고 트림 얘까지. 네, 그러면 이제 네, 건담의 이쪽 부분 형태가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면 방향만 좀 바꿔주면 네, 이런 형태. 개체가 해당되는 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체크하고 하면 된다고요? 얘를 풀면 되나요? 선택할 때? 제가 연습해볼게요. 죄송해요. 아, 제가 그게 순간순간 대응이 잘안 되네요. 예. 연습을 좀더 해보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예, 그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 오늘 대충 서페이스를 좀 많이 다뤄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아직 좀갈 길이 멀죠?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디테일을 좀 다듬어 가면 될것 같고, 이런 방법으로 다른 서피스들을 서피스가 선택이 안 되게 하려면 얘를 체크해주고, 커브가 선택이 안 되게 하려면 얘가 체크되고,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선택이 안 되는구나, 진짜. 네, 알겠습니다. 맨날 배우네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런 것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선택이 안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머리 다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큰 아웃라인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좀 해봤고요. 네. 그래도 또 하는 데까지 또 계속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블린이랑 뭐 이런 거다 해서 좀 깔끔하게 다듬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건담 모델링에서는 사실 이게 어렵긴 한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페이스 계속 만들어가지고 연결하고 이었고 커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 뭐 하나하나 완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캘버리 나이츠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부분은 정리해서 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거는 사실 조금
뭐좀 진행이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이번 주 거부터는 네 해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유튜브나 이런데. 오늘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꿋꿋이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네, 비슷하게 하는데 면의 연속성을 되게 따지기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한번 나중에 서페이스에 대해서 좀더 익숙해지면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라인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라이노하고 카 모델링 이렇게 해주면 자동차 모델링 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면의 연속성이 따져가서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서페이스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던가 T스플라인으로 하는 거는 네, T스플라인으로도 뭐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T스플라인으로는 제가 잘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그 면의 연속성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만드는 거. 근데 이 사람 거 제가 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더 있으세요? 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